맹꽁이의 뿌리찾는 중국어. 자 38강입니다. 맹이야 벌써 38강 갑니다. 자 오늘도 단어 하나 배우러 갑시다. 네. 오늘은 달릴 주자야. 이거는 사람이 손을 열심히 흔들며 뛰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래. 야 이거는 그 보여. 막 바람이 막 날리면서 막 열심히 뛰는 거야. 저 밑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봐. 뭐 이게 달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사람 인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엄청 그래가지고 손과 팔, 다리 다막 흔들면서 흔들면서 막 간다는데. 가는 모습으로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달릴 주. 근데 이게 달릴 주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똑같네. 간체랑. 자, 이거 중국어로 走, 쪼우 走, 쪼우 走. 쪼우. 자, 오늘은 이 쪼우를 배우러 갑니다. 갑시다. 예, 길을 걷다, 走路, 쪼우루 走路. 쪼우루. 여기서 路는 길, 走는 걷다, 길을 가다, 길을 걷다, 예, 네. 走路. 아이가 걸을 줄 안다. 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웠다. 孩子会走路了. 하이즈 후이 쪼루라. 여기 이제 애가 후이는 알다, 배웠다, 뭐 이런 게. 走路를 하면 여기서는 애가 이제 뭐 길을 걷다 하기보다도 어린애들이 아장아장 걸음걸이. 아장아장 이제 걸음걸이를 이제 배웠다. 배워서 갈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이 뜻이야, 여기서는. 孩子会走路了. 애가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애들 처음에 걸을 때 부모들이 그냥 얼마나 신기해 그냥 완전 신기하지? 한 걸음만 아 떼서도, 우리 애가 오늘 걸었어, 걸었어! 그것만 또 생각해 얘 육상선수 시켜도 되겠어 뭐 자기 아들만 제일 뛰어나 아주 그냥 애들만 참 그게 자기 애는 그렇게 이쁜 거야 우리 애들도 이뻤지만은 뭘 해도 다 예쁜 거야. 참 하다못해. 아무튼 그 생각이 나네 이거 보니까 자 문장 孩子会走路了. 하이즈 후이 쪼루라. 孩子会走路了. 하이즈 후이 쪼루라. 孩子会走路了. 하이즈 후이 쪼루라. 자, 그러면 쪼루를 배웠고요. 다음 예. 단어 배우러 갑니다. 잃어버리다. 走失. 쪼실. 走失. 쪼실. 是는 여기서 잃어버리다야. 是. 그럼 앞에 走를 위에 붙였어 하면은 이건 이제 보통 어떨 때에 이게 走失를 많이 써 하면은 어디 뭐 같이 나갔어. 같이 나가면 뭐 걸어 다니고 보통 막 그러잖아. 그걸 같이 가다가 헤어져서 그 다음에 사라진 거야. 없어져 있다. 그럴 때가 보통 많이 써. 走失. 조스. 走失. 애가 묘회에서 잃어버렸다. 孩子在庙会上走失了. 하이즈 짜이 庙会上 묘회상 走失了. 조스러. 孩子는 애. 在上은 뭐 어디에서 미아오가 무슨 뜻이지? 庙과 절 미아오가 절이야? 是的 절인데 庙도 이제 절 아, 얘기하는데 묘후이. 庙会 하면은 그대로 그냥 하면 묘회인데 이게 뭐라면 명절 때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 습관이 있는데 절이나 그절 부근에서 이렇게 하는 시장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장날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보다 이제 물론 중국에도 올장매 역시 있어 있는데 그런 규모의 말고 절이 명큰 명절이나 뭐 이럴 때 특히 뭐 보름 뭐 이럴 때게 일시적으로 쓰는 일시적으로 장. 그 명절 때게 절이나 절 부근에서 크게 하는 그런 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럴 때게 생각해봐. 우리도 올장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많잖아. 이럴 때도 묘회도 사람이 많은데 애를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니다 애 손을 놓쳐버리가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走失를 쓰는 거야. 孩子在庙会上走失了. 하이즈 짜이 묘회상 쪼스러. 孩子在庙会上走失了. 하이즈 짜이 묘회상 쪼스러. 孩子在庙会上走失了. 하이즈 짜이 묘회상 쪼스러. 여기서 묘회를 쓰지 말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아이를 저기 잃어버렸다. 하이즈 아이가 시장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럼 在 街上 거리에서 지에샹? 거리에서 아 시장. 市场 스창. 市场 그건 스창이라 그러고 길거리면은 街지에 在 街上 지에샹. 뭐 아니면 뭐 여기서 이래 볼 때는
在뭐 기차 이거 뭐 火车站, 뭐 버스 정거장면 在 공조站 뭐 이렇게 走是啦. 그러면 시장으로 해가지고 한번 단어 좀 이제 문장으로 한번 해줘봐. 孩子在市场上走私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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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孩子在市场上走失了. 왜냐하면 미아오이는 요즘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단어니까 우리가 한번 그 단어로 해서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를 또 배우고 또 갑니다. 그냥 나가기 잊기 없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